자, 이제 우리 찬송가 168장 같이 부른 후에 요한계시록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거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도한 설 지킨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의 빈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년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사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문한 숨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에 내 뒤에서 난 나팔소리 같은 금소를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라 오디게야 일곱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라 말은 음성을 알아보리고 하려 또 이길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물이 왔더니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매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형태는 마음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뼈를 입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시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뼈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뼈는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2장.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한 네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심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겨루지 아니한 것을 나누라. 그러나 너를 정말 일이 있나니 너의 첨상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의 첨행위를 가지란 말을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해를 미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되되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다. 이기는 그에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좀 먹게 하리라.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시니가 갔을 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한 자니라. 다 주의되니 나는 자들의
해방도 안 후에 실상한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이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 말라. 솔지어다 마이가 장차 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상황이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 증거를 가진 네가 가서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적인 안데바가 네 가운데 곧 사단이 가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이 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물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때오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이 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네가 네게 속히 와 있는 입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는 때에는 내가 감췄던 만날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제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도와지라 교회 사자에게 편자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사칭 순전한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동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때여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두하디에 남아있어 이 경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굴 다스린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즐거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 아니라 내가 또 그에게 세뱃돈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들피지 않은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이기는 단...